네, 시장의 흐름도 좋고 수익 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종목으로 한번더 루키 종목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우선은 이 목표가 도달 종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말하자마자 거의 목표가 도달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TPC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하나씩 리뷰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이제 그저께 추천드렸던 일진 머티리얼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동박 기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 동박에 대한 이런 이 캐파들을 계속해서 이제 증설해 나가면서 이 매출에 대한 어떤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 LNF의 이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도 전체적인 이 2차 전지 업황들의 어떤 개선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좋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해준 모습인데, 뭐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좋아질 종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저점에서 이제 제대로 지지라인을 잡고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은 충분히 노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목표가 도달,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조금 이제 수익률을 챙기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설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물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이제 대략 한 120일선 저항 라인이 위치해 있는 10만 원 구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10만 원 이상 구간에 도달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이 돌파력가 나왔을 수 있을지 그런 이제 구간들을 보면서 향후 이제 추가 전략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TP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죠. 이제 대략 이 로봇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어떤 상승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이 성장주 중에서는 로봇 쪽이 이제 좋은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TPC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이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이 3D 프린팅 관련해서 이 3D 프린팅이 이 공급망 속에서 어떤 새로운 해결책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 상승이 나왔었던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추천드리고 바로 하루 만에 이제 목표가인 13% 이상의 이 수익률이 나와줬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봤을 때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겠지만 TPC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추세 또한 여전히 상승 추세로 유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추세를 계속 유지해주는 한 어느 정도 이 비중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겨놓고 그다음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이죠. 이제 6,500원을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야, 진짜 짧은 시간 내 수익이 탁탁 놔주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2차 목표가 10만 원, TPC는 2차 목표가 6,5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가 됩니다. 오늘장 루키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장 루키 종목은 태경 BK라는 종목입니다. 자, 태경 BK 어떠한 포인트들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서 탄산가스 대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 탄산가스 관련주인 태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이제 뭐 좋은 흐름들이 나왔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탄산가스 수혜로 인해서 이 태경 BK가 태경케미칼의 어떤 이 지분을 40% 이상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탄산가스 대란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태경 BK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이 친환경 탄산칼슘 제조를 이제 성공을 하고 이제 상용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곧 가시화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탄산칼슘 제조 공정 이 완공 계획이 원래 이제 조금 이제 예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제 올해 2분기 내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 플랜트가 완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3분기에 이 시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 어느 정도 성장폭이 커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성장성은 꾸준하게 커져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면서 이 여러 가지 뭐 원전이라든지 뭐 반도체, 철강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새롭게 또 이야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죠. 탄소 중립에 대한 이제 부분이 이야기가 되면서 새롭게
이 탄산 칼슘에 대한 어떤 수혜를 갖고 있고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태경 BK가 새롭게 또 이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저평가 수준입니다. 지금 이 매출과 영업이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대략 한 200억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저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부터 대략 이전 고점 구간인 5,750원 정도로 일단 1차 목표가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700원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루키 종목 태경 BK입니다. 미국 대통령 얘기도 있고요. 친환경, 이 교집합에 서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5,750원, 그리고 손절가 4,700원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루키를 찾아다녔습니다.